안녕하세요. 네. 혜숙 씨. 예. 안녕하세요. 세윤입니다. 잘 지내시죠? 네, 알고 예, 싶어요.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니까 제가 예. 어떻게 그저께 처음에 진단받은 병원 가서 초음파고 혈액검사 했거든요. 그랬더니 초음파 결과가 처음에 진단받았던 사이즈보다 60%가 줄었다고, 네, 그렇게 말씀하시면서, 이제 많이 없어졌네요.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. 뭐, 항암 한 번에 어디 가서 뭐 했냐.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. 내가 여지껏 살던 대로, 반대로 살았다고. 내가 잘못 생활 습관 고치고, 하나님한테 기도하고, 나 그렇게 살았다고. 그랬더니 60% 줄었다고. 혈액검사도 좋고, 종양표지자도 조금 수치는 있어도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그런다고. 그래도 그런 결과를 받아서, 예, 내가 카페에다 올릴까 했는데 이렇게 막 문자 쓰고 하는 게 조금 피곤해서, 또 거기 있는 환우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고,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서 전화드렸고,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고, 아예 그동안 거기서 사모님 많은 분들 기도와 또 이모님들이 맛있는 게 해주시고 좀 좋은 환경에서 잘 있다 와서 이렇게 조금 좋아져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드렸어요. 아무튼 축하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힘내서 화이팅 해갖고 예. 완치로 예. 갑시다. 예, 제가 거기서 배우고 했던 것처럼 한 것만큼 지금 거의 똑같이 하고 있어요.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체조 꼬박꼬박 하고, 예, 그러니까는 더 열심히 잘 해서 하나님께한테 더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더 좋은 소식 또 드리겠습니다. 완치합시다. 예, 감사합니다. 거기 계신 모든 하나분들 화이팅 힘내세요. 그래요. 혜숙씨 예.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. 예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놀러 갈게요. 좋은 소식 전해줘서 감사합니다.